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겨울에 그 제라늄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댓글에 많은 분들이, 한겨울에도 이제 그 제라늄 분갈이가 괜찮느냐고, 어떻게 지금 잘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분갈이해서 좀 활착이 돼서 잘 자라고 있는 친구들, 좀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늦잠을 자서 목소리가 이런 게 아니고, 어제부터 몸이 으실으실하더니, 약간 이제 감기 기운이 올렸는지,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콧물도 많아지고. 제라늄, 이제 밴쿠버 제라늄인지, 아니, 색상이 밴쿠버는 이제 그 주황 계열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꽃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제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게, 제라늄 종류도 그렇고, 이름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좀 키워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데려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대신 이 친구들은 이제 또 제가 제라늄을 그 하우스 안에서 어느 정도 온도에 이제 이겨내는지 보려고, 좀 비싼 가격대가 좀, 나가는 친구들은 와서 이제 잘못되면 좀 이제 속이 상하니까 가격 저렴한 친구들 위주로 먼저 와서 이제 여기서 얼만큼 활착을 하는지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렴한 친구들로 먼저 숙제를 해보았습니다. 분이 좀 예쁘진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그 예쁜 분에 숙제를 한다면 얘네들도 굉장히 나름 멋진 친구들입니다. 이제 많이 자라지도 않고 자그마하게 자라면서 충분히 이제 그 즐거움을 줄수 있는 그런 종류들인 것 같아서 지금 꽃망울도 그때 이제 분갈이 영상 이후에 꽃망울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꽃이 형성돼서 왔던 친구는 가지 하나 이제 저기 되고 이런 식으로 다시 꽃망울이 올라오고 목대도 활착을 이제 잘해서 새순도 이렇게 나오고 겨울에 이제 분갈이를 해도 뭐 영하 온도에 이렇게 노출시키진 않고 이제 약간 친구들 밤에 너무 추울 때는 실내로 들여놓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한 3도, 4도에서 이제 적응하고 낮 기온이 이제 좀 올라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밤에 한 3도, 4도, 낮에는 12도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때도 있고 하니까 활착을 잘한것 같습니다. 겨울에 무모하게 제라늄 분갈이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별 무리 없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에 같이 그 영상에 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름표가 유메입니다. 유메. 원래는 좀 색상이 이제 초록초록하고, 좀 예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제가 작년에 이제 키우던 애가 같은 여기 그 하우스 안에서 작년에 이제 영하 뭐 3, 4도로 떨어지는 거 예사였고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시름시름 하더니 봄 되니까 결국은 죽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요. 저는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만큼 냉해에 약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색상이 이제 좀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했다면 그 파릇파릇하니 이제 그 유지가 됐을 텐데, 이 친구도 제라늄처럼 그 온도에 이제 좀 낮은 기온에 노출을 시켜서 그냥 여기 하우스 안에서 관리를 해왔더니 줄기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좀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변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꽃망울은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터트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유메도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상온에 아파트 베란다처럼 이제 따뜻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키워본 바로는 일반 야생화 그 온도에서는 적응하기가 꽤나 힘든 그런 친구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활착은 잘된 거였는데 아직 그뭐 뿌리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줄기는 아주 탱글탱글하게 잘 활착을 하고 있습니다. 유미 친구, 이제 제라늄하고 같이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참고사항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때 이제 그 영상 말이 그
아, 좀 전에 제라늄 그거 저기 분갈이 전에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그 했던 풍로초 친구들 분갈이 영상도 한겨울에 이제 해서 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풍로초들도 이제 뭐 분갈이를 했을 때 얼만큼 이제 적응을 잘 하는지 이제 그것도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풍로초도 이제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근상으로 이제 많이 목대를 좀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그 분갈이를 했었던 친구가 이제 여기 이 친구거든요. 분홍색 겹 풍록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들여왔을 때도 약간 이제 안쪽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그 목질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약간 좀 생겨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풍로초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구릉국화도 그러고 이제 목질화 시켜서 이제 목대 형성을 좀 굵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좀 묻어두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묻어두 뿌리를 묻어둔 상태에서 목대까지 좀 자리를 많이 잡아서 이 친구들이 좀 스스로 목대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게좀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목질화돼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내가 이제 아이고 목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자란 거는 이 친구들은 지금 평균 뭐 3년 정도 제가 이제 그렇게 관리해온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제 그 풍로초 포토분을 가져오셔가지고 목질화 이제 구성을 시키신다고 이제 만약에 그러신다면 애초에 좀 욕심을 버리시고 이 친구들을 그 땅, 아니 흙 속에 이제 그 혼자 사니까 여간 흙 속에 이 부분까지 이제 그 많이 잠긴 상태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제 영양도 주고 이제 뿌리도 활발하게 좀 자라야만이 목대 형성이 좀 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소견입니다. 아, 제가 키워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근상으로 심고 싶으시더라도 이제 지금 작은 포트분에서 오신다 들어오신다면 애초에 너무 이렇게 그뭐 목대 부분을 드러내서 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흙 속에서 약간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에서 굵어진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끌어올려서 분상을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온도가 이제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워낙 춥기 때문에 친구들이 꽃이 이제 없다가 지금 이제 새싹이 나오면서 꽃이 이제 뭐 여기 위에 잎이 좀 겨울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분갈이 막 했을 때도 이제 뭐 시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파릇한 느낌이 좀 약간 덜했는데 이제 좀 이제 파릇하게 올라오면서 꽃대 형성이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친구들도 뿌리는 굉장히 건강한 편인데 기온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대가 형성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근데 이제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풍로초가 꽃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위에 이제 강하긴 합니다만 냉해 때문에 이제 꽃이 안 올라온다는 거 모양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만 분이 너무 촌스러워가 이거 약간 고급진 분에 이제 석구작식으로 올려 심으시면 굉장히 이제 좀좀 남다른 그런 멋이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이제 일단은 생존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분이 좀 예쁘진 않습니다만, 뿌리 근상, 목대 근상으로 올려서 심기에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은 친구들입니다. 지난번에 꽃이 없는 앵초 들여와서 이제 식재를 해놨던 친구들이 드디어 이제 꽃대가 이런 식으로 아주 조그맣게 예쁘게 올라와서 잠깐 보여드려볼게요. 꽃이 있는 친구들이 왔을 때는 조금 몸살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보기에 뭐좀 힘들어서 죽어가지 않나 싶을 정도로인데 꽃이 없이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새 이제 꽃대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훨씬 더 튼실하게 예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는 사계보르니아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이 친구는 약간 향이 독특한 향이 납니다. 뿌리 이제 분갈이 했을 때도 그렇지만 이게 가지나 이렇게 살짝 만져서 허브처럼 그런 향이 나는 친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 친구들은 몇 개, 몇 포트 이제 식재를 해서 여름에 관리했는데, 이제 직접 보시면 꽃이 참 앙증맞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끼시고 이거를 많이 가져가셔서 올해 다시 한번 이 친구도 나오는 그 시기가 있나 봐요. 여기 포토분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옮겨 심어서 구해서 이제 식재를 해봤거든요. 근데 목대 형성이 어렵거든요. 이거 종자가 아니라 뭐지? 아무튼 포토분에 왔을 때좀잘 보시고 이제 들여오시면 이제 친구도 활착이 잘 되는데 이렇게 약간 목질화 되어 있는 그 외목대로 있는 친구들을 이제 가져오신다면 이 친구도 뿌리가 그닥 뭐 풍로초나 이런 친구들처럼 약한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도 잘 잡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대신 이제 키가 무슨 쑥쑥 자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 느닷없이 종이컵이 등장했습니다. 분 크기를 비교를 해보시라고 종이컵을 불쑥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자체에서 이제 가지가 무슨 저기처럼 쑥쑥 자라나지를 않고 이 형태에서 약간씩 이제 목질화되면서 좀 탄탄하게 자라는 그런 이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옆에 뭐 모든 저기들이 그렇지만 옆에 뭐 전잎이나 약간 굵은 잎들은 미리미리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좀 이제 나무도 좀 튼실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귀엽고 앙증맞고 향기까지 좋은 이름표가 없네. 아 이름표 필체가 장난 아닙니다. 그 제가 사계보르니아 친구 누누이 뭐좀 전에 칭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키우기에 너무너무 그 앙증맞은 친구 향기도 좋고 다음에 이제 향기패랭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새로 들여와서 묵은둥이 친구를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식재해서 자리를 잡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이 그 제가 이제 뭐지 흑심패랭이 이제 친구를 많이 이제 그 심어서 식재를 해놓으니까 굉장한 매력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기패랭이 친구도 흑심패랭이처럼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지 한번 보려고 이 친구는 지금 올해 제가 처음 키워보는 친구입니다. 같은 패랭이 종류니까 좀 근성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모르 친구가 네, 꽃다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됐고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키우려고 유도를 한건 아닙니다. 근데 가지가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데모로 친구가 자리를 묵은둥이로 이제 잘 잡았는데 너무 예쁩니다. 택배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택배 가능한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보내드립니다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한 면이 있어서 오신 분이나 이제 나중에 꽃이 좀 이제 모든 분들이 꽃이 형성이 됐을 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꽃을 머금은 상태에서 좀 기다리다가 한개 피어 올랐을 때그 기쁨도 같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 가져가시는 것보다 약간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기다리시다가 함께 어느 날 아침에 피어났을 때그 기쁨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노란 이제 가자니가 아니라 데모르. 근데 수영이 이제 분이 안 예쁩니다. 근데 수영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뿌리가 좋으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땅땅해지면서 근데 꽃도 작아지고, 작년에 이제 제가 아주 작은 분, 그 데모르 친구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친구처럼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친구, 목대 형성이 굉장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다음에 3년, 4년씩 자라지도 않고 그런다는 그 가자니아 친구. 이제 어느 정도 뿌리도, 여기 목대가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만, 가자니아 꽃이 하염없이 올라옵니다. 정말 풍성하고 예쁘게. 아, 참.
기특하죠. 이 작은 나무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친구. 흰색 아자니아, 주황색, 노랑색,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전부 지금 매장에 그 매장이 아니라 하우스 안에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소품들이 없습니다. 전부 그냥 흰색은 그 약간 잎도 크고 탕탕하게 자라서 관엽식물처럼 키우시면서 꽃도 볼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노랑색은 목질화해서 키우시기에 가장 적합한 게 노랑색 아자니아지 않나.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노랑색이 좀 무튼 수영이 예쁘게 그렇게 땅땅하게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황색은 칠릴레 팔릴레. 무시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이 친구는 루비 페랭이 언젠가 제가 영상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굳건하게 겨울에 이제 뭐 잎이 얼었다가, 이 친구는 잎이 얼었다가 다시 녹았을 때는 전잎이 됩니다. 그 푸른 잎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는 않고 목대만 이제 그대로 살아있다가 줄기만 살아있다가 지금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꽃이 올라오는데, 이 친구는 얼면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면은 잎이 이제 보기에 좀 저기할 정도로 누런 전잎이 돼버려서 전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루비 페랭이 친구. 줄기가 이제 다 이거 보기에는 참 건드리기도 겁나게 생긴 것 같은데, 뿌리가 건강하다면 모든 화초들은 줄기를 만졌을 때 가지도 그렇고 탄탄하게 잘 버팁니다. 함부로 다뤄도 좀 민망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뿌리가 안 좋을 때 톡톡 부러지거나 이제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루비페랭이 친구. 이런 식으로 한번 분갈이 자주 해가시면서 이제 뿌리가 이제 많은 습을 보유를 한다면 이게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갈이를 자주 해가시면서 키워보실 만한 페랭이 친구. 저도 있어요. 하고 가자니아가 꽃대 올라오고 목질화 시켜서 수영 잡기에는 아주 예쁘게 지금 자리를, 이게 작년 봄부터 이제 키워오던 친구여서 올해 새로 들여온 친구가 아니어서 자리를 이렇게 탕탕하게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아마 꽃망울 끝을 보니까 노랑색 아자니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춘절국화. 잠시만. 이 친구도 춘절국화. 이 친구도 이제 1년 지난 거죠. 이게 작년에 제가 이 춘절국화 그 3월쯤인지 4월쯤인지 그 분갈이 영상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그 친구거든요. 이 친구 이제 분갈이 영상 보여드리면서 옆에 있는 이 친구 감당이 안 되게, 아이고, 그냥 뭐 그때도 이랬습니다. 칠렐레 팔렐레. 꽃은 예쁜데 엉망으로 그냥 뭐 옆으로, 그 지금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종류가 그런 건지 옆으로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옆으로 누이려고 한게 아니라 무게 때문에 자꾸만 옆으로 쓰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꽃은 이렇게 꽃도 그러고 이렇게 예쁘게 위로. 종류가 약간 뭐 빈티지 그냥 춘절 뭐 이러더니 꽃 색깔도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이 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건지 이 친구는 아주 지저있게 곱게 자라서, 정확히 지금 이 친구 포토본에서 분갈이 한지 지금 계절상으로, 아니 시기상으로 봤을 때딱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1년 지난 친구. 춘절국화 작년 영상에, 그 춘절국화 분갈이 하는 영상에 이 친구가 모델로 우뚝 섰던 친구.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곱게 자라는 건지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올해 이제 새로 입성한 친구. 이 친구도 이제 그 춘절국화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조짐이 여기 옆에 이렇게 가지 형성되고 하는 폼이 옆에 친구처럼 늘어지면서 자라지 않을까. 아니면 뭐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기 위해서 시범 삼아서 또한 친구 데려와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친구도 주황색 가자니 친구. 확실히 이제 크기가 크지 않고 이제 작은 가지로 그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주황색 가자니아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친구는 그 너도부추 아르메니아 친구인데 작년에 이 친구도 이제 그 포토본에서 식재에서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년 동안 그래도 여름 잘 이겨내서 이렇게 이 친구도 이제 아이고 그것도 나는 손 약간 이제 밑에 전잎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키우면 이렇게 좀 목질화가 돼가지고 자리를 잘 잡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제 잎도 그렇지만 부추 종류 우리 밭에 부추 잎이 가늡니다. 물기 이제 그 배수만 잘 된다면 뿌리가 상당히 그 매력적으로 하얗게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보습에 좀 약해서 이걸 그냥 놔두면 뿌리가 녹아내려서 그렇지. 근성은 잘 예쁘게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모든 친구들 죄송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제 부추 너도 부추 친구 아르메니아 이름표 어디 퍼지지? 아르메니아 필체가 명필입니다. 이 친구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좀 애정을 갖고 키워볼 만한 앙증맞고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좀 굉장하겠죠. 이제 예쁜 친구, 아르메니아 친구. 그다음에 저희 집에 영상마다 항상 등장인물 슈퍼벨 친구. 지금 가을에 제가 키우던 분들이 아니고 키우던 화분 분갈이 하는 영상에 이 친구를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 이제 겨울에 이 친구도 이제 추워서 좀 앵하고 이제 얼어 있다가. 완전 얼진 않습니다. 아, 맞아. 이거 완전 얼진 않고. 그래도 이 친구 그 하우스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냉해에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슈퍼벨 친구. 옆에 친구는 이제 삽목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제 여기 옆으로 쓰러진 친구들을 이제 정성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다리를 잡아 놓았습니다. 슈퍼벨 그 목마가리 친구 이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옆에 있는 친구는 핑크. 확실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빨간색을 작년에부터 그좀 사진을 남겼어야 되는데 엄청 그 땅땅하게 예쁘게 정말. 이런 잎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땡글땡글하게 자라있는 그 빨간색을 손님이 오셔서 가져가 버리셔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또 그렇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근에 들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분갈이를 했습니다만 이제 꽃이 이렇게 지금 완성된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아무 무리 없이 잘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친구도 이제 올해 1년 정성을 드리는 거는 이제 물 관리와 뿌리 이제 그 잦은 분갈이 뿌리가 그 보습을 왜 너무 노출돼서 녹아내리지 않게끔 이 단어를 꼭 씁니다. 잦은 분갈이로 계속해서 잘라주고 그 습도에 너무 노출되지 않게끔 해가면서 이제 키우시면 옆에 친구는 이제 조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구성도 다르죠. 잎의 구성도 이렇게 좀 땡글땡글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1년 지나면은 여기에서 더 땡글땡글해집니다. 큰 화분에 이제 심으시면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초록초록하게 키우실 수가 있고 작은 분에 분갈이를 자주 해주시면서 키우시게 되면 이 친구도 땡글땡글하게 자리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목마가리 친구 두 친구. 보여드립니다. 피나타라고 이제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분에 좀 식재를 신경을 써서 해보았습니다만, 여기까지 영상 올리고요. 이제 다음에는 지금 개나리 자스민도, 택배를 원하시는데,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제 한번 꽃이 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새순이 올라오면서 꽃대가 전부 이렇게 형성이 돼서,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제 그 작은 분에 있는 분재는 아닙니다만 나무 종류들 목분류를 이제 얼마나 작게 키울 수 있는지 저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피나타 친구. 고맙습니다.